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운동. 옆구리를 쏙 들어가게 해주면서 엉덩이 옆볼륨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S라인 만들기 운동 루틴입니다. 와우! 이번 루틴에 들어간 운동들은 따라하긴 쉽지만 막상 해보면 해당 부위가 후덜덜해지는 그런 운동들이니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운동하러 가볼게요. 뿅!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위를 향하게 누워 엉덩이부터 뒤통수까지 벽에 최대한 밀착.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바닥을 짚어주세요. One leg side kick, low right.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 호흡 내쉬며 옆으로 다리를 45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려줍니다. 이때 뒤꿈치가 계속 벽을 쓸면서 이동하도록 무릎 위치는 돌아가지 않게 최대한 정면을 유지해주세요. 동작 내내 엉덩이 등 뒤통수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복부 쏙 집어넣는 힘도 유지해주세요. 원레그 사이드 킥 하이라이트. 이번엔 다리 45도 위치에서 호흡 내쉬며 더 위로 올려줍니다. 마찬가지 뒤꿈치는 계속 벽을 쓸면서 이동. 이때 무릎 방향은 정면이 아닌 45도 방향을 유지해 주세요. 원레그 사이드 킥풀 라이트. 호흡 내쉬며 골반 높이부터 최대한 위까지 옆으로 킥해줍니다. 다리를 옆으로 차는 동시에 무릎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주세요. 무릎의 각도가 옆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무릎 각도 헷갈리셔도 꼭 챙겨주세요. 벽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동일한 자세로 준비합니다. 레그 사이드 킥풀 라이트. 호흡 내쉬며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줍니다. 이 동작은 다리를 최대한 많이 올리는데 집중해주세요. 무릎 숙여지지 않게 일자 유지. 발도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일자 유지해주세요. 레그 사이드 업, 스테이 라이트. 최대한 많이 올린 상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발끝을 누가 잡아당긴다 상상하며 다리를 최대한 길게 늘려주세요.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도 계속 더더더더 올리는 힘을 주며 버텨주세요. 레그 사이드 업, 프론트 앤 백, 라이트. 다리를 최대한 많이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호흡 내쉬며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가 흔들리면 복부 힘을 납작하게 해주어 최대한 고정시켜 줍니다. 다리를 내려 엉덩이를 잠시 톡톡 달래주고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얼른 힘내서 반대쪽으로 누워 다시 벽에 붙어 준비해주세요. One leg side kick, low left. 왼쪽 다리를 쭉 뻗어 호흡 내쉬며 옆으로 다리를 45도 정도까지 올려줍니다. 이때 뒤꿈치가 계속 벽을 쓸면서 이동하게 무릎 위치는 최대한 정면을 유지해주세요. 마찬가지 벽에 붙은 동작은 동작 내내 엉덩이 등 뒤통수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복부도 나오지 않게 쑥 집어넣는 힘 기억해 주세요. 원레그 사이드 킥 하이 레프트. 이번엔 45도에서 호흡 내쉬며 더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마찬가지 뒤꿈치는 계속 벽을 쓸면서 이동. 무릎 위치는 45도 방향 유지해 주세요. 월 레그 사이드 킥 풀 레프트. 호흡 내쉬며 골반 높이에서 최대한 위까지 옆으로 킥해줍니다. 다리를 옆으로 차는 동시에 무릎 회전 잊지 말아주세요. 무릎의 각도가 옆라인에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벽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동일한 자세로 준비합니다. 레그 사이드 킥 풀 레프트. 호흡 내쉬며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줍니다. 이 동작은 다리를 최대한 많이 올리는 데 집중해주세요. 머리 숙여지지 않게 일자 유지. 발도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일자 유지해주세요. 레그 사이드 업 스테이 레프트. 다리를 최대한 많이 올린 상태에서 버티겠습니다. 왼쪽 발을 누가 잡아당긴다 상상하며 다리를 최대한 길게 늘려주세요. 다리가 자꾸 떨어져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해주세요. 레그 사이드 업 프론트 앤 백 레프트. 다리를 최대한 많이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호흡 내쉬며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흔들리는 상체는 복부 힘으로 최대한 고정시켜 줍니다. 다리를 내려 왼쪽 엉덩이도 톡톡 달래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죠. 다리를 계속 내리고 싶죠. 자꾸만 떨어지는 다리를 계속 최대한 하늘 높이 올리려고 노력할수록 옆라인 만들기에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운동 루틴은 5일 동안 매일매일 한 세트씩 해주시고요. 그 이후 활용법은 동작들이 간단해서 금방 외우실 테니까 TV 보면서 틈틈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얼마 전에 올렸던 잘록 허리 만들기 운동법이랑 콜라보로 묶어서 같이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 옆구리 운동 하고 나서 잘록 허리 운동 같이 해주시면은 올여름 크롭티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진이었습니다. 안녕. 출첵하고 5일 동안 매일매일 오란 말이에요. 안녕.